타인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고 공감력이 큰 사람일수록 누군가의 관계에서 감정 쓰레기통이 되기 쉽습니다.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기꺼이 도와주겠지만 그것이 나의 정신적, 신체적 한계를 넘어선다면 또는 자신의 감정을 억압시키고 희생시킨다면 그땐 타인과의 관계 공정성이 무너져 힘의 불균형이 일어난 상태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 순간만 참으면 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상대방의 스트레스 해소를 자처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적된 스트레스와 마음속 숨겨진 내상은 심하면 편두통, 근육긴장, 이명, 빈맥, 수면장애, 위통 등의 겉으로 드러나는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정 쓰레기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먼저 내가 정해놓은 선을 타인이 쉽게 침입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거절과 선긋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감정 쓰레기통에서 벗어나는 네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선을 긋는 제스처를 취하라입니다. 듣기 좋은 말도 한두 번인데 듣기 싫은 말은 오죽하겠습니까? 상대가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긴다면 이땐 상대의 말을 듣는 것에 한계를 표현하되 좋은 인상을 잃지 않은 방법을 시도해보는 겁니다. 먼저 미소의 기능을 이용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미소와 기계적인 미소, 진지한 태도에 이르는 미소는 전부 다릅니다. 만만해 보이지 않은 적당히 웃는 얼굴에 사무적인 미소는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분위기가 악화될 가능성은 줄이되 내가 정해둔 선을 지키는 1차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이 밖에도 편하게 앉아있다가 허리를 펴서 똑바로 앉거나 팔짱을 끼거나 손등을 보이는 제스처 표시도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보이려면 약간의 연습은 필수. 이러한 태도는 너 혼자 이야기하고 있어 라는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대화의 주도권을 찾아라입니다. 대체적으로 익숙한 사람과 장시간 이어지는 대화에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고 계속 비슷한 대화 주제가 맴돌게 됩니다. 상대와의 일방적인 대화에서 벗어나려면 상대의 말을 짧게 요약하는 것이 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너의 말과 감정은 충분히 이야기했어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럼 상대 역시 말을 정리하거나 줄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대면적인 상황에선 어떨까요?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온다면 먼저 시간적 텀을 둡니다. 나 영화 보러 왔어. 5분 뒤에 시작하는데 이따 전화할게 라거나 나 잠깐 화장실이 급해서 라는 말 등 다시 전화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기고 전화를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난 뒤 다시 전화를 겁니다. 상대는 이미 다른 방법으로 하소연을 했거나 당신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을 때보다 감정이 한층 다운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땐 감정만이 묻어난 대화 내용 역시 줄어들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타임아웃을 선언하다입니다. 속 시원하게 하소연을 하고 오늘 재미있었어 라고 말하는 친구의 말에 마음속으로는 불편하지만 동조하듯 장단을 맞추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신의 모습에 한 번 더 상처를 받았다면 이는 상대와의 관계에서 본인이 느낀 감정을 부정하고 외면하는 데서 오는 2차적 상처로 일종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이런 친구와의 관계가 반복되고 있다면 관계의 타임아웃을 선언하십시오. 상대방이 감정을 쏟아내는 것을 그만둘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스스로 듣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말을 통해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친구가 오늘 재미있었어 라는 말에는 난 좀 피곤하더라. 다음부터는 우리 화제 전환 좀 하자 라는 말을 건네보는 겁니다. 거절할 줄 모르는 나를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감정 쓰레기통으로서 대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거절은 오히려 더 돈독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그것도 못 들어줘? 라는 일방적인 말에 노라고 말하십시오. 앞서 소개한 방법들에도 불구하고 나를 존중해주지 않은 친구에게 오히려 자신이 한술 더 떠서 힘들었겠다. 왜 일찍 말하지 그랬어?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잖아. 라고 나를 타박하며 친구 편에서 말하진 않았습니까? 사랑이나 우정은 일방적으로 누가 누구의 기분을 맞춰주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잘 받아주던 사람이 예전처럼 일방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면 상대는 관계를 돌리려고 할 겁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방향이면 좋겠지만 상대가 내 말을 중간에 자르거나 몰아붙이는 행동을 보인다면 이제는 너무 착할 필요도 정직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땐 이 사람과의 관계를 벗어나 더 돈독한 다른 관계를 찾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